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또 만났네. 또 만났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자. 안녕, 안녕, 반가워. 저희 안쪽에 네. 로봇 선원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오! 세 명이. 그러면 이 로봇들을 조심해. 너무 기쁘다. 반갑습니다. 갈게요. 안녕. 로봇 타버스. 여기는 조종실이고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주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을 인식을 하죠. 아. 네,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고요? 이제 여기서는 네네. 영상을 한번 봐요. 아. 네. 아. 쇼폼 영상. 오, 로봇이 찍어주는 특별한 쇼폼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오호. 자, 여기에 제 별, 제가 가지고 온 제 별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로봇 감독이 우주를 여행하는 제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해서. 자, 내가 여기 로보타 버스를 타고 탐험한 장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 한 곳을 배경으로 골라봅니다. 네, 저는 어디를 고를까? 짜자자자자자잔. 네, 제일 왼쪽에 조금 저기 환상적인 느낌이 있는 그곳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모습이 어떻게 찍어보고 싶은지 모션을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왼쪽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또 누려요. 자, 세팅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촬영 후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서 있으면 돼요. 여기 서서 제 마음대로 움직이. 여기요? 그... 아. 자, 여기는 어디? 여기는 마산 로봇랜드입니다. 예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 네, 여기 와서 로봇이랑 놀기도 하고요. 벌써 끊어진 거야? 벌써 끊어졌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찍은 영상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완료했으면 체험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 완료 누르면 이게 그냥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되는 건가? 네. 아, 제가 처음 혼자 이렇게 즐겁게 뛰고 놀았던 게 이 별의 저장이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나 봐요. 네, 계속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금지를 가고 싶었어요. 네. 출구 쪽에. 네네. 아, 그 출구 쪽에 이야기해서 나는 이거 갖고 가고 싶다, 자료를.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체험은 끝난 거예요? 아, 이렇게 체험은 끝이고 네. 이 친구랑 혹시 네. 사진 촬영을 당연히 하고 싶다. 그럼 이 친구는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정해져 있죠. 뭐. 그냥 선장 로봇? 아, 선장 로봇님. 로봇들 선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 로보토의 선장님. 같이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찍고 싶어요. 촬영 스팟으로 이동. 그러면 선장님을 따라서 저는 촬영 스팟으로 갑니다. 어디서 찍을까요? 그러면 선장님이 마음에 드는 스팟으로 가는 거예요? 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지. 그러면 선장님이 준비를 되면 같이 찍자고 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개인 카메라를 들고 선장님이 마음에 드시는 이쪽인 거예요. 아, 네. 예. 네네. 네. 이렇게. 선장님이랑 저랑 지금 녹화 들어왔어요, 빨간불? 네. 선장님이랑 저랑 사진 촬영 찰칵! 아, 그러면 이제 미래에 도착하겠습니다. 우주선에서 내리면 별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아가세요. 아, 오, 신기하다. 네. 제가 체험한 영상들이 여기 표정부터 해서 예, 스튜디오에서 혼자 이렇게 예, 노는 거랑 예. 아, 이게 새로 영상이구나. 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봇 선장님이랑 사진 찍은 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제 걸로 찍었죠? 그러면 이건 워낙 얼굴 아바타 별자리 스튜디오 영상, 스튜디오 영상이요. 네, 이거는 이제 네. 나중에 폰으로 QR코드를 네. 찍어 가시면 영상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찍힐 줄
그러면 세 개 다 QR코드로 찍으면은 이것도 제가 다 폰으로 QR코드를 읽을 수 있다 이거다. 그죠? 근데 여기서 추천해 주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어른분들이나 네. 고학년들은 네. 우주항공로봇관이라고. 아, 우주항공로봇관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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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항 로봇 데모. 예. 네. 예. 네. 리쿠. 예. 네. 아. 아, 저는 저기 가봐야 되겠어요. 예. 네. 아니면 네. 공룡 좋아하시나요? 공룡도 좋은데? 로봇 사피언스. 아, 로봇 사피언스. 아, 여기서는 뭘 할 수 있어요? 공룡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공룡들 만나실 수 있고, 옛날 네. 대각기 시대에 네. 돌아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저희 미래 아 그러면 우주항공 로봇관이랑 로봇 사피엔스관이랑 희망 로봇 데모 예 그리고 로봇 판타지아 저건 어떤 곳일까요? 로봇 판타지아는 이제 동화 속 캐릭터들이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이야기 들려주는 곳이거든요. 아주 나무랑 예. 돈키호테 아 나무랑 돈키호테 앨리스의 친구들이 예. 이야기 그러면 로봇 극장은요? 로봇 극장은 여기 예. 있는 로봇들이 예. 노래, 조명이랑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춰요. 아, 이거 그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아, 이것도 네. 되게 재밌겠는데? 네, 여기 예. 한 10분 정도 해서 예. 애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노래도 춤도. 우와. 그 다음 해양 로봇관은요? 해양 로봇은 잠수함을 타고 예. 이제 바다 속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안쪽으로 더 들어가시면 여기 사진은 없는데 요거 물고기를 만나실 수 있어요. 아, 그 제일 진짜 저 약간 어린이 같은 감성이어서 두 군데 정 시간이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 아, 그러면 네. 저는 네. 희망 로봇 네, 희망 로봇 저도 가 보고 싶고. 뭔가 네. 예예 예, 좋아요. 아바타 같은 거 엄청 좋아해. 로봇들이 예. 많이 있는 곳은 사실 예. 판타지아. 아 그러면 희망 로봇, 로봇 판타지아? 예. 요거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아요? 지금 해양 로봇이랑 극장이 오늘 안 열어가지고. 아 그러면 어차피 희망 로봇이랑 로봇 판타지아하고 시간이 되면 로봇 사피언스관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또 재밌었어요. 예. 이렇게 다가오는 게 네,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마치 저희가 타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준다. 그 우주를 탐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여기가 그냥 네. 와우. 저희가 생각하는 우주 모습이 엄청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거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예. 맞아요. 그런 환상적인 느낌? 예. 아. 그 보통 로봇랜드 하면 탈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예 이런 저는 느낌을 더 만나고 싶었거든요. 와우. 같이 함께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멋지다. 그게 입구에 강아지 로봇 귀엽던데. 맞죠. 아, 막 혼자 막 그 강아지 맞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 닮았다고 하니까 강아지를 모티브로 한 건가 봐요. 네. 이야 멋지다. 우 같이 밖에 가는 느낌? 야호. 슈. 여기 여기가 진짜 예쁘다. 예쁘다. 약간 레고로 만든. 진짜 좀 선생님 말씀 여기 이게 더 제일 좋은 것 같아. 로봇도 만나고 우와 신짱 난 킹짱이다 킹왕짱이다. 오. 네. 그럼 이제 위험해지는 순간이야? 어떡해! 우주선을 타고 탑승하면서 겪는 과정들 같은데. 네. 네, 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우주선이 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우와, 살려줘. 네, 다시 평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조종실의 로봇은 눈에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제가 좀 더 메인인가 봐. 그러니까 다니는 로봇들보다, 그죠? 네. 아, 다시 이제 우리는 로보랜드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멋진 우주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 희망 로봇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탈 것도 좋지만 로봇 체험하는 게 정말 매력적이네요. 안녕.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안녕. 반가워. 마사 로봇랜드에서 많은 친구들을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